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누구랑 같이 가냐면 베트남어 선생님하고 선생님 친구 그리고 제 지인들이랑 같이 오늘은 로컬 바베큐, 그러니까 베트남식 바베큐를 먹으러 갑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선생님이 요즘 학생들이 많은지 시간이 잘 안 난다고 해서 저 수업 시간을 빼고 이렇게 땡땡이를 치고 네, 먹으러 갑니다. 뭐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어 한 시간 빼먹는다고 해서 뭐 크게 제 실력의 차이는 나지 않겠죠. 그래서 수업을 빼먹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어 선생님이 여러 번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성격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예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노처녀로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나이가 28살입니다. 베트남에서 28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게 되면 29이나 30살 정도가 되게 되고요. 자, 이게 또 웬 노처녀냐.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마흔이 되어야 노처녀라고 부르는데 베트남에서는 25살이 넘어갔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노처녀처럼 취급을 받고 집에서도 계속 시집은 언제 가느냐, 남자친구는 있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이 좋은데 왜 시집을 못 갈까요? 네. 잘 보게 되면 베트남에서는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그리고 일찍부터 경제활동을 하게 되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부모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훨씬 더 빨리 이성과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빨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괜찮은 집안, 돈이 좀 있는 집안들은 자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관리도 하고 또 나이 많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통금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베트남어 선생님 집안도 또 어머님이 공산당원이시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판단하기엔 그런데 여러분이 판단하기엔 어떤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이 사람도 너무 많고 시끄러워서 우리는 1층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1층 실내에도 좀 시끄럽기도 하고 해서 거리에도 이렇게 많이 좌판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앉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데리고 온 친구는 나이가 선생님보다 한 살이 많네요. 다른 신상들은 자기가 밝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얼굴이 나오는 건 괜찮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성격이 완전 똑 부러지는 친구인 것 같아요. 거리에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보통 베트남 사람들은 외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식당에 실내에도 마찬가지고요. 실외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와서 이런 물건들을 파는 게 아니라 실내에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 잘 사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재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베트남 사람들과는 다르게 또 이렇게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더라고요. 네, 이 두 친구가 지금 2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대 후반의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벌써 땅을 사서 또는 지금 다 돈을 벌고 있으면서 자기가 뭘 할 것인지 또 뭘 해야 되고 절차는 어떻고 이런 대화들이 꼭 우리나라의 한 40대 정도 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이 나오게 되면 뭐 남자가 해야 된다, 여자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앉아서 굽고, 남자들이 할 수 있으면 남자들이 굽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이에 대한 세대 차이에 대한 얘기 자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나게 되게 되면 말이 잘 통한다, 공통 관심사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그런 세대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고 베트남 사람이고 국적이 다르고 또 사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확실히 우리나라 20대들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친구들이랑 이런 거 먹으러 자주 와요? 유명해서 자주 갔습니다. 베트남 사람 파티할 때 또 모임할 때 그런 가게에 갈 겁니다. 파티하는데도 여기 온다고요? 길거리인데? 길거리인데 이거 봐봐. 한국에서 남자가 하는데 여기 베트남이잖아. 여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냥 베트남 사람 할 거예요. 베트남에서 진짜 누가 해요? 데이트 하잖아. 그러면 이런 거 구울 거 있어. 고기 구워 먹는 데 갔어. 그러면 여자가 구워요? 남자가 구워요? 몰라요. 여자가 굽는구나. 요리하는 걸 다 해. 달라서. 요리하는 거 베트남에서 그 여자가 하잖아. 근데 한국은 여자 남자 다 하는데 여자가 많이 하고 집에서. 근데 밖에 나오면 남자들이에요. 한국은 밖에 나오면 베트남은 누구 하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나가오면 이 사람은 갈 거예요. 네, 옆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이 차를 타고 왔네요. 베트남에서는 차를 타고 다닌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차값의 한 두 배 정도 하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길거리에서 앉아서 먹는 음식을 사 먹고 가네요. 또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물건을 사주고 오늘 한 세 번 정도 사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이런 잡상인들이 왔는데요. 또 과일도 한 번 더 사주고 앉아 있다 보면은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일 정도로 이렇게 노점상들이 거리에서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런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동정심을 유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같이 공부를 한 지도 벌써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괜찮은 성격인 것 같아요. 솔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큰 욕심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경제적인 관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친구인데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가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하는 행동들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댓글에 참 귀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좀 하는 행동들이 귀여운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얼른 시집을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요리는 상당히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구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뭐 새우라든지 고기라든지 또 특별한 거 뭐가 있었냐면 염소젓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소젓도 시키고 이렇게 쇠고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조금 더 주문을 했습니다. 뭘 주문을 했냐면 메추리 고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메추리 고기하고 또 베트남의 깨구리 고기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 먹던 깨구리 고기도 하나 시켜서 이렇게 같이 먹어봤습니다. 전체적인 맛은 어떠냐면 이 집이 손님이 엄청 많던데 좀 맵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맛있는 집이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에겐 맛집이고요.
그리고 음료를 마시거나 맥주를 마실 때 이렇게 얼음을 항상 크다란 얼음을 넣어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샘, 내가 돈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버리면 샘 이름으로 땅 하나 살까요 우리? 좋아요. 사야 해요. 사야 해요. 사야 해요. 사야 해요. 그러면 이름 빌려줄 수 있어요? 이름. 이름 빌려. 오빠가 땅 사면 이름 빌려줄 수 있어요. 타오 이름. 괜찮은데 만약에 저는 나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 먹을 것 같아. 이런 말 있어요? 나쁜 마음 먹으면 그런 게 있을까요? 사고를 친다고? 사고 칠 수 있다고. 그런 그래. 경험이 있어요. 내 돈 가지고 도망가면 멀리 못 가. 모르죠. 형 문제 되면 형은 그냥 뒤 한 꼭이야. 네, 우리가 직접 구워 먹어야 되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고 한 팀 정도 빼고는 다 손님들이 돌아간 상태입니다. 이 집이 맛집인데 그렇게 추천할 정도의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은 곳인데요. 이렇게 거리에서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리에서 먹는 걸 좀 꺼려 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들에겐 상당히 자연스러운 광경입니다. 자, 밥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여성들도 오토바이를 잘 타서 한 손으로 말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도 이렇게 운전을 상당히 잘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조금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네, 어떤 시청자분이 저에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저희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환상적인 생활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여주는 이 영상들은 저의 그냥 생활입니다. 베트남에서 다낭에서 살아가는 생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촬영을 함으로써 약간의 어색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없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이런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또 친구로 지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좀 나이에 대한 개념들이 확실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고 하루가 저물어 가네요. 자,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은 도로, 밤거리의 도로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건 끝내고요. 보실 분들은 계속 보셔도 되고 그만 보셔도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